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뭐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 좋아, 둘이 좋아라는 네. 캠페인이 또 출산장려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네. 적어도 지금 뭐 아이를 두 명 정도 낳자 이런 얘기겠죠. 네, 실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정말 아이들 많이 좀 낳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이 난임 부부들입니다. 네, 임신이 어렵다는 난임 부부들 얘기인데요. 네. 이 난임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해결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 세계 224개국 중에는 219위며 OECD 국가 중에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쉽게 임신에 성공할 수 없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인구가 무려 20만 명이나 됩니다. 2006년 16만 7천여 명에서 2011년 20만 4천여 명으로 증가해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대부분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의 고령화에서부터 여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난임. 잠시 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출산의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난임 치료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네. 무척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난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 박일애 선생님 그리고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역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결혼도 늦고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참 쉽지 어렵죠.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예전에는 참 형제자매가 많았어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베이비붐 세대에 아마 마지막 같은데 예. 제가 오남 일녀 중 다섯째입니다. 아, 정말 많으시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난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난임, 임신이 어렵다라는 뜻인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난임은 피임 없이 정상적으로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난임을 불임이란 말로 불렀었는데 이 불임이란 말의 뜻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서 최근엔 난임이란 말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신 부부들 중에 한 15% 정도는 난임이고 작년에 난임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인구들은 20만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인구가 20만 명이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당수의 그 부부들은 그 난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난임 인구는 실질적으로 20만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뭐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그랬다던데 이게 난임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여성 탓으로만 좀 돌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 과거에는 난임의 원인을 여성 측에 무조건 돌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난임의 원인을 여성 측 원인과 남성 측 원인으로 나누어 보면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난임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나눠 보면 이제 그 남성 측의 원인 정자 이상 그리고 나팔관 이상 그리고 배란 장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제 정자 이상이 전체 원인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난임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아까 조선시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어떤 성 역할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여성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20%는 또 우울증. 이 우울증의 정도가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과 그 정도가 똑같아 그럽니다. 왜 이제 이런 우울증이 오느냐? 이제 보건사의 연구원 2013년 연구 보고서입니다. 물론 이제 시술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난임 진단 후에 여성이 갖는 또 이 부부의 친밀감이 이제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여성이 갖는 불안, 불안감, 그다음에 고립감, 무가치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뭐 유다운 아나운서도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에 접어드나요? 중반인가요? 그 사이, 네. 예,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저는 30대 할 거예요. 30대. 아니,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요즘 난임이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생기는 그 원인도 있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이를 낳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진짜로 이게 여성의 나이와 난임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네. 최근에 난임이 증가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이 늦어지고 아기를 갖는 그 나이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여성의 나이가 들면 배란되는 난자에 그 상당수가 이제 그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배란되는 난자 중에 염색체 이상을 갖는 난자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배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임신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이 되는 확률들은 높아지게 됩니다. 아, 결혼 빨리 하십시오.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남성들은 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 나이와 그 관련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덜한 편이긴 해도 예. 여성들보다는 덜하죠. 네. 아까 이제 우리 유다운 씨가 30대 넘어서 결혼하시겠다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나이가 31.84세, 예. 32세 정도 되죠. 그런데 30세가 지나면은 생식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불임입니다. 20% 정도가. 예. 그래서 우리 다원 씨도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결혼하세요. 아, 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남자친구부터 빨리. 네. 예. 자, 아까 선생님께서 그 난임의 원인이 남녀 균등하게 50대 50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성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남성에게 있는 남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자의 숫자와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고, 또 하나는 이제 사정과 발기에 문제가 있는 그 성기능 장애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자의 숫자와 운동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정계정맥류와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염색체 이상과 같은 선천적인 문제,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제 그 담배와 같은 안 좋은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사정이나 발기가 좀 안 되는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시민들과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난임 임신에 관한 질문인데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에스트로겐 식품을 많이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입니다. 예, 자 시민들의 생각 좀 여쭤보기 전에 에스트로겐 식품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콩이죠, 콩. 콩. 네. 예. 그다음에는 뭐 인삼, 홍삼. 그다음에는 이제 석류. 그 석류는 단위 그램당 여성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 그러죠. 그 외에도 뭐 해바라기, 씨라든가 참깨, 들깨, 땅콩, 땅콩도 호박 콩이네요. 그러니까 네. 호박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어떤 그런 야채 견과류 있는 것들에게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럼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난임 해결에 좀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 때문에. 우리 아가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17개월이요. 결혼하시면서 그럼 아기는 네. 금방 가지신 거예요? 아니요. 한 1년 반 정도 후에요. 아,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시다가. 원래는 계획했는데 이제 네. 그 이후로 가지려고 했는데 조금 오래 걸려서 한 7, 8개월 뒤에 네, 가진 것 같아요. 아,
그럼 나름대로 좀 마음고생도 조금은 하셨겠다, 네. 그렇죠?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아, 제가 또 가뜩이나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시나 몸이 안 좋아서 또 안 되는가 해서 더 네. 걱정하고 그렇게 또. 아, 에스트로겐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임신이 잘 된다. 맞으면 네. O, 틀리면 X. 오늘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신. 정답은? O인가요? O! 네. 짠! 임신 준비하면서 이제 네. 두유라든지 아니면 두부나 이렇게 콩식품, 청국장 같은 거 이런 종류 많이 먹고 채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O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신이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임신이 조금 어려운 난임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례자가 계신지? 네. 주변에 뭐 실험관 아기까지 하고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휴식하시는 분들도 네, 종종 봤어요. 에스트로겐 식품을 많이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네. 임신 문제가 호르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꼭 그런 섭취하는 문제만으로는 난임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임신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 둘, 셋! 오! 불임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네. 여성 호르몬이나 그런 각자 이제 남성이 가져야 되는 그런 테스토스테론? 네, 그런 네, 네. 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에스트로겐을 많이 섭취하면 임신이 잘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음식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천적으로 그냥 잘 임신이 되는 체질과 안 되는 체질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뭐 점점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네. 있네요. 오늘도 아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선생님께 여쭤보죠. 에스트로겐 식품이 임신에 도움이 되면 O 아니면 X 정답은 뭔가요? 예,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예.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면 임신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에스트로겐 복용은 임신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폐경 후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폐경 전 여성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배란이 되는 경우 몸 안에서 충분한 양의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에스트로겐 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배란을 억제하여 임신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방해가 된다고요? 네. 폐경기 이후의 여성한테는 좋은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질문은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난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네, 이번 궁금증 역시 우리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봤습니다.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임신이 어렵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O! 오! 저는 제가 피임약을 예전에 복용하고 제 원래 신장이 지금 안 좋은데 네. 신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왠지 임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이렇게 피임약 광고하는 거 보면 네. 많은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어차피 상황에 맞게 처방해 주시고 그런 것만 복용 처리를 따르면 네.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하신 거 많이 들었거든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왜냐하면 이렇게 피임약이 그거 이제 안 되려고 먹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부작용이 많다고 들어서 이제 생리 불순이 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피임약을 네. 오래 복용하면 임신이 좀 어려워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제가 인터넷에서 피임약 복용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 봤는데 네. 자궁 벽이 얇아져가지고 의사가 왜 이렇게 오래 장기 복용했냐고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경우를 봐서 네. 오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오를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난임 가능성이 높다. 온가요, 엑스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예. 이외인데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난임이 되는 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피임약 복용은 난임과 관계가 없습니다. 피임약은 여성의 배란을 억제하여서 이제 임신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장기간 뭐 2~3년 이상 뭐 장기간 복용을 한 후에 피임약을 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성분의 배란할 수 있는 능력은 돌아오고 임신할 수 있는 능력도 정상적으로 피임 전과 똑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확인했는데요. 두 가지 정답 모두 좀 의외였습니다. 네. 에스트로겐 식품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난임이 될 수도 있다였고요. 피임약은 난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였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이 난임이 생겨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라면 아무래도 자궁근종을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자궁근종도 주변에서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 난임과도 연관이 있나요? 네, 자궁근종은 상당히 여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인데 이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건 자궁 안에 근육덩어리 된 딱딱한 혹이 생긴 거를 근종이라고 합니다. 이 자궁근종이 크기가 작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난임과도 관련이 없지만 근종의 크기가 커지고 근종의 위치가 자궁 내막과 그 가까이 위치를 하게 되면 증상을 유발하고 난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이 난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져지나요? 아니면 뭐 검사를 통해서? 아주 큰 크기에서는 이 근종이 만져질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자궁근종이 나이가 들수록 좀 잘 생기는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아주 반응을 하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은 점점 줄어들거나 오히려 발생률이 줄어들죠. 이제 40대에서 50대 폐경 전 여성들에게서는 무려 한 50%, 40%에서 50%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얼마 전 어제 아래 연합뉴스에도 한번 자궁근종이 보도된 적이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일찍이 자궁근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폐경에 접어든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제제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퇴해야 할 자궁근종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해서 많이 발견된 효과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점점 줄어들기도 저절로 줄어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치료를 굳이 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일까요? 자궁근종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궁근종의 크기가 작고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치료가 없고 주기적인 경과 관찰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종의 크기가 커지고 이 근종이 월경 과다와 생리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젊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하다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좀 있을까요? 생리통이 심한 경우 상당수의 여성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발견이 됩니다. 이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에 있는 이제 세포가 나팔관을 타고 바깥으로 들어가서 난소와 이제 나팔관 등에 붙어서 자라나는 것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자궁내막증은 이제 생리통을 유발하고 내막증이 심해지면 주변 조직들과 유착을 일으키면서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리를 좀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1년에 뭐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임신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리를 1년에 한두 번 하신다는 것은 이제 배란이 1년에 한두 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제 배란이 되고 나면 2주 후에 여성분은 정상적인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 생리를 이렇게 드물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란이 드물게 되는 경우 검사를 해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생리를 또 한 달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에 뭐 2주 뭐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생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이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비정상 자궁출혈, 뭐 부정출혈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말을 맞죠? 쓰신 거 맞죠? 예, 다낭성. 그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 형태의 그 모양을 보일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배란이 드물게 되거나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난임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임신이 뭐 빠른 시기에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정상적인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임신이 될 수 있지만 그 확률이 적은 건데요. 병원에서 이제 정확한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배란이 매달 규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란 유도 치료를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임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옛날에는 뭐 아이를 갖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이는 뭐 삼신한매가 점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 그런 말도 했는데 네. 이게 아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라는 말에서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난임인 분들이라면 아마 심리치료도 좀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난임을 부부가 지금 수십만 명 1년에 7.3%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사회적 문제입니다. 예. 국가가 이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술비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 과정에서 겪는 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좀 시급한 문제인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호주라든가 일본은 이미 호주 같은 경우는 이 불임 생식 전문 간호사를 양성해서 이 불임 부부를 전인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고 일본은 여성건강센터라든가 불임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시술 외에 그 난임 부부 혹은 그 여성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잘 보담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난임으로 인해서 불안을 겪게 되고 우울을 겪게 되면은 이 시술의 성공률도 떨어지고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지금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난임 이야기 좀 계속해보겠는데요.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네. 자궁 내막증 이외에도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갑상선 항진증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유주 분비 호르몬 장애 이런 호르몬 분비의 이상도 난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 호르몬 분비 이상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임신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대부분의 난임이 치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병원을 찾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정말 뭐 방송에도 참 네. 많이 나오고요. 교수님, 쌍둥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보니까 10년간 1.5배, 20년간은 3배나 급증했어요. 예. 이 보면은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는데도 쌍둥이 출산이 그만큼 늘어났다. 예. 이제 그죠. 보면은 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쌍둥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시청자들이 관심을 더 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희재 씨의 서은이와 서준이도 아주 네. 유명해졌고 예. 송일국 씨의 대한민국 만세 세상둥이. 예, 사주인데 세상둥이 이런데 아마 이것도 부모가 난임을 겪으면서 이제 시험과 나기를 선호하고 이제 그러면서 생겨난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네. 이 인공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하면요. 이제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이게 진짜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같은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쌍둥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한 달에 하나의 난자만 배란이 되는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과배란 유도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되도록 하고 특히 시험관 아기는 이제 수정란을 이제 정자랑 난자랑 만나게 한 후에 수정란을 자궁 안으로 넣어주는데 두 개의 수정란을 넣어주면 두 개의 수정란이 다 착상됐을 때 이제 쌍둥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난임 부부들이 더 원한다 그래요, 쌍둥이를. 예. 어차피 하나 놓고 나면 하나 아기 하나를 더 갖고 싶은데 불임이니까 또 시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쌍둥이를 갖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두 쌍둥이, 세 쌍둥이 가면은 이 산모한 건강에 굉장히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난임 시술을 받는 분 중에 쌍둥이로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아기가 두 명이 한꺼번에 생겨서 즐거움도 두 배지만 위험성도 두 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예. 조산 위험성은 더욱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아이를 요즘 많이 갖게 된다는데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김수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난임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법,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인공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네, 인공수정은 별 게 아니고 그 배란일에 맞춰서 부부관계 하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 대신에 그날 남편 분 정자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정자 중에서 좋은 정자를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관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이란 거는 여자 몸에서 난자를 우리가 뽑아내고요. 그다음 남자 몸에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이 정자 난자를 수정을 시킨 다음에 요것을 이제 자궁 안에다 다시 되돌려주는 걸 시험관하기 시술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관하기 시술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요즘 많이 간단해져서 되게 시술 주사 시작하고 한 2주 있으면 끝나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관 아기는 주로 어떤 경우에 시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여성분의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그다음에 나팔관이 막혔다든지 그다음 정자가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뭐 이런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모든 종류의 불임에서 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쪽 그 난임을 치료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주로 시험관 아기 시술 쪽에 이제 초점 맞춰서 많이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 정자 관련돼서는 DNA 정자의 DNA 손상 검사라는 검사가 새로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그 6000배 이상 확대돼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확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그 정자를 정상적인 정자만을 골라서 난제 지입하는 그러한 미세 수정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임신율이 많이 좀 향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배아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유전적 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배아의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가 정상의 배아만을 골라서 이식해서 정상적인 아이들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아의 착상전 유전 진단이라는 방법이 개발돼서 향후 한 3, 4년 뒤에는 지금의 임신율보다 한 5% 내지 10% 이상은 향상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술법을 들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인공수정이 조금 더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물론 인공수정이 시험관하기 시술에 비해서는 간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험관하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간단해져 있는 상태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임신율인데요. 인공수정은 보통 한 사이클에 우리가 15% 정도 임신이 되고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한 사이클 할 때 한 50% 정도가 임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꼭 그 시험관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빨리 이행을 하시는 게 임신에 훨씬 더 이롭다고 봅니다. 네,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시술 정말 신기롭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한 것들이 잘 되면 좋으련만 또 실패하신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있고 시체놀이를 한다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여러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가벼운 활동들, 이제 일상생활 하는 것들은 임신에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주 무리한 활동과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과격한 운동 이런 활동들만 아니시면 가벼운 일상생활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공률은 한 몇 퍼센트 보세요? 인공수정의 경우는 한 15% 정도의 네. 성공률을 보이고 시험관 아기는 한 50% 정도의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술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몸에 좀 어떤 부담이 많이 가나요? 이게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과배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과배란 주사가 난자를 여러 개 크게 해서 이제 아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난자가 여러 개 크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증가하여서 몸 안에 이제 호르몬 변화, 이제 기분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자극술이라고 해서 주사를 적게 쓰고 이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시술 방법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쉽고 편하게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시술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런 강한 어머니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방금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그 강한 어머니 제가 지금 모셨거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뱃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잖아요. 네네. 몇 개월인가요? 4개월 들어갔어요. 뱃속에 아기가 첫째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 22개월 됐고요. 근데 태어날 때는 좀 빨리 나와서 미숙아로 나왔는데 지금은 다른 애들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잘 크고 있어요. 이 환자분은 결혼하고 원래 1년 지나서 임신이 안 돼서 오신 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배란일 맞추고 해서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인공수정인데 인공수정을 그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4회를 해도 결국 임신이 안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험관 들어갔는데 시험관은 해서 이제 두 번째 성공을 하셔갖고 아기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때는 인공수정 안 하고 그냥 바로 시험관 아기 하셔갖고 두 번째도 두 번째 이제 임신해갖고 지금 임신 잘 돼 있습니다. 예. 둘째 임신했을 때 이 환자분의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자궁이고 자궁 안에 건강하게 아기집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아기집인데 이게 이제 5주 됐을 때 초음파 사진이고요. 이분은 이제 위험한 시기 지나서 지금 이제 15주까지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을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고 하다가 노력 끝에 첫째 임신에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걱정도 조금 많이 됐고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실패를 좀 많이 해서 이제 뭐 복수도 많이 찼던 것 같고 한 번은 계류이산도 됐어서 되게 실감도 안 나고 되게 조심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둘째도 마찬가지로 기분 어떠셨어요? 둘째는 이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첫째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이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안 되면은 뭐 그냥 하나로 만족하자라는 마음이었으니까 지금은 첫째 때보다는 되게 덤덤한 것 같아요. 그냥 잘 있겠지 하고 걱정도 안 하는 것 같고. 네,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뭐 말씀들 전해주신다면요? 네, 요즘은 결혼을 많이 늦게 하시니까 이게 요즘 또 말도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은근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이제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아기를 보면 이제 신랑이랑 둘이서는 조금 기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둘이서. 주위에서는 일부러 말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그냥 느껴서 되게 조금 마음도 아프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결정을 내려서 빨리 찾아오고 하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오셨으면 다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정말 이거 축하드릴 일이거든요. 네. 저희가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어떻습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뭐 셋째도 한번 기대해보고요. 자, 이렇게 뭐 치료나 시술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정택 씨나 저나 이렇게 어머니 몸속에서 선택이 돼서 네. 한 생명체로 태어날 때는 아버지 정자 최소한 4천만 개 중에 4천만의 1의 경쟁력을 두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예. 정자가 어머니 난자와 합쳐져서 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자꾸 과음을 하게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정자의 활동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난임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수한 이세를 갖는 데는 아무래도 안 좋죠. 그리고 또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특히 흡연 금저 과도한 음주 같은 거는 뇌 발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저체중 애를 출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시험관 아기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보다 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몰라서 시술을 예.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실제로 많은 지원이 있죠? 그렇죠. 인공수중의 경우에는 5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시험관 아기의 경우는 4회까지 190만 원. 네. 그런데 단인자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되고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지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뭐 심리적 치료 네.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참 좋네요.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정책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난임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료실에서 임신이 안 돼서 병원을 찾는 이제 많은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젊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제 노력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임신 시도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 임신 시도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임신에 성공할 수 있고 나이가 늦어지는 것이 임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하셔서 이제 빨리 임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부모가 되려면 결혼하기 전부터 좀 건강 체크도 하고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혼 너무 미루지 마세요. 네.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것이 결국은 난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튼튼하고 훌륭한 이세를 갖는 것 만큼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뭐 이것저것 자꾸 미룬다 이러는데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부모한테 약간 기든 한이 있더라도 결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라는 제도 아래서 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미루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교수님 결혼 빨리 할 테니까 소개팅 한번 주사님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난임을 주제로 건강의 법칙 알아봤는데요. 네. 임신이 전혀 안 되는 불임보다는 요즘은 조금 그냥 어려운 난임이란 말 쓴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렸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자칫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M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날마다 챙기는 건강의 힘 호호 날마다 견과에서 차와 견과류 세트를 드립니다.